홀로 외딴 섬에서 아이를 키, 어, 나 눈물 나. 어, 나 눈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 KBS 아나운서, 현 방송인, 전화현방, 예, 조우종입니다. 왜올 때가 안 되나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못 왔는데, 요즘에 좀 자주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쾌감? 약간 출소한 느낌? 아, 타사와, 이게 지금 자, 거기 좀 잡담을 좀, 예, 좀,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스포트라이트 오랜만에 좀 받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M본부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 이 우리 기자분들이 뭔가 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인터뷰에서는 그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신경 쓰는 친구. 우리 장성규 씨, 알고 있지? 형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저 받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발표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좀 밟을 차례가 됐습니다. 사실 저 같은 친구가 굉장히 부담이 없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있으면 좋고, 그리고 기분도 좋고, 저는 약간 좀 이타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위주에서, 여러분, 친하게 잘 지내봐요. 저희 아내가, 사실, FM대행진 DJ를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매일 물어봐. 어떻게 오빠가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남편이 하는 거니까 되게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개그맨 김준현 씨 라디오 시작할 때마다 항상 와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옆 아파트에 사는 그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저랑 같은 목욕탕을 다니는 볼거안볼거다본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영원한 그런 멘토이자 스승이자 형님인 유재석 씨. 우리 재석이 형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전보듯이 항상 운세를 여쭤보는데 DJ로서 저의 앞으로의 앞날은 어떨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한때 문어라는 변명을 가졌던 쪽집게도사 이영표 씨. 과연 FM대행진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줬던 케이윤 씨도 요즘에 이제 공연이 좀 다들 좀 취소되고 그래서 좀 한가할 겁니다. 제가 성과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청률 1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청취율도 1위 한번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냥 부담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는 편한 친구 있죠?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지식들 여러분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머리에 든게 많아요. 팬댕진 청취율 1위를 켜요! 가자! 신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시냐니까? 우리는 1위로 갑니다. 나라리야.